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한 군데 일을 끝나고 사무실을 복귀 중이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언덕을 넘어가면은 제 사무실이 나오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하니까 지게차 일하기에는 좋아요. 거의 지게차가 빠질 일이 없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맘때쯤 비가 좀 오고 그러면은 맨날 지게차 빠지느라고 그것도 하나의 일과였는데 지금은 지게차가 언제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죠. 비가 너무나 안 오고 있어요. 비좀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언덕을 넘어가면은 제 이제 지게차 사무실과 붙어 있는 방화문 공장이 있어요. 그곳 사장님이 계시면 제가 항상 손을 흔들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늘도 그 밖에 나와 계신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게차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 제가 빵빵 그러니까 저를 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다시 돌려서 그곳으로 가봅니다. 아하, 지게차가 빠져있네요. 후진을 하다가 지게차가 저곳으로 빠진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합니까? 큰일 날 뻔했죠, 이거 지금.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서 저거 밀고 나가서 떨어졌으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게차가요. 이렇게 후진하다가 이런 데 낙하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이럴 경우 이제 지게차는 거의, 이제 저런 지게차는 캐빈이 없잖아요. 문짝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문짝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 사람이 지게차에 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잘못하면은. 지금 이곳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안전장치를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옆에 파이프 가는 거 아무런 힘이 없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고 많이 납니다. 낙하사고 이런 거. 자, 지금 제가 한번 빼드렸는데 아직 앞으로 못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밀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곳은 제 사무실과 같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자, 저 지게차도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려서 구입을 하신 거고, 또 이제 지게차 면허증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밀어드렸는데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후진하다가 저런 높이에 떨어지더라도 지게차에 깔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작업은, 그리고 예전에는 저 지게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제가 많이 작업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영업용 지게차가 작업하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게차를 소개시켜드려서 저 전동 지게차 구입하셨거든요. 이제 영업용 지게차 쓸 일은 거의 없죠. 어쨌든 이제 이런 작업 같은 경우 뭐 전혀 모르는 곳에서 영업용 지게차를 불러주시면은 지게차 요금 기본 요금을 받는 작업이죠. 그러나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영업용 지게차를 쓰진 않기 때문에 그 거래 관계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이제 서로 지인 관계를 남았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는 제가 또 요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냥 박카스 한계로 퉁쳤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역시 뭐 간단하게 용접할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고마운 형님 같은 분이에요. 사회에서 만났지만 형님 같은 분. 그런 분한명 있으면 좋잖아요. 굉장히 친한 지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도 오늘 동영상도 무료 작업이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